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상용화 서비스 시작했고요.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죠. 그래도 뭐 아닌데 이거 그냥 실시간 뉴스인데. 네. 라이브구나. 네, 라이브입니다. 저희 홍보반에는 이렇게 학생들도 많이 방문을 하세요. 그럼 비교적 한 대학생이면 20대 초반이죠. 그런 분들은 이미 저거 나도 쓰고 있는데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저희가 지금 현재 8개의 채널을 공유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또 다음 연도 초까지 저희는 15개 채널을 공유합니다. 이곳은 홈 네트워크입니다. 홈 네트워크라는 개념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집 밖에서도 집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전 제품을 그런 단말기로 다 제어하실 수 있다는 뜻이죠. 직접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무도 없는 빈 집에 방문자가 이렇게 배를 누르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. 이럴 경우에 집 바깥에 있는 집주인의 핸드폰으로 누군가가 방문했다라는 메시지가 오게 되는데요. 좀 기다려볼까요? 좀 가까이 오시면 더 잘 보이시겠어요. 아니요, 이 카메라. 지금 핸드폰에는 카메라와 지금 무선 모뎀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찍힌 방문자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디지털하고 문자가 왔죠? 통화키를 누르시면은 네이트로 연결이 됩니다. 이제 여기서 찍은 화면이 이제 이쪽으로 날라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중요한 우편물이 왔거나 또 집 번호나 키를 잃어버린 가족이나 친척이 왔을 경우에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죠. 이런 식으로 방문자의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정지된 영상처럼 보이지만 지금 계속 보내지고 있는 실시간 화면입니다. 이렇게 하고요. 1번을 누르시면 역시 방문자와 통화하실 수도 있고 2번을 누르시면은 문도 원격으로 이제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. 통화를 한번 해보시죠. 그럴까요? 그러니까 방문자 저쪽 핸드폰에서. 예, 그렇죠. 한번 좀 이쪽에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 한번 해보시죠. 여보세요? 아, 잠시만. 지금 전화를 걸고 있는 중입니다. 아... 여기서 삐 소리가 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방문자와 집주인이 서로 통화하실 수도 있고요. 또 이렇게 가족이거나 또 친척분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문도 이렇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. 좀 열어주세요. 카우펜스 네, 거기 들어간 그 쓰는 거 네, 그게 있습니다. 지금 뭐 시연한 것도 가상으로 실제인데 또 그리고 장기간 집을 비워놓고 외출하실 경우에도 역시 이렇게 누군가가 무단으로 문을 열고 침입을 하였습니다. 이럴 경우에도 역시 집 주인의 핸드폰으로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침입했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요. 식으로 도어오픈 알람이라고 문이 열렸다라는 메시지가 오면은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통화키를 누르면 네이트로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.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런 동카메라를 집 안이나 집 바깥에 설치해 놓으시면은 저 동카메라로 인해서 잡힌 영상이 집주인의 핸드폰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요. 또 집에 누가 침입을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거 확인만 하면은 소용이 없겠죠. 이거는 통화키를 누른과 동시에 보안 서비스의 출동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출동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. 또 아래 번호키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동카메라를 상하 좌우 다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실 수 있는 거죠. 네.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도 역시 핸드폰으로 가스 알람 문자가 날라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스 밸브를 자동 제어함으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겠죠. 예, 저 카메라 저 밸브를 잡으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. 저희가 핸드폰으로
원격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. 저럴 경우에도 가스 밸브를 자동으로 잡으실 수도 있고요. 이 밖에도 더운 여름철에 에어컨을 미리 작동시키실 수도 있고, 또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조명 같은 것도 켜시고 끄실 수도 있습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불을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. 서비스는 이미 상용화 서비스에 들어갔고요. 우리가 이제 풀 옵션으로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들어갈 경우도 있지만, 기존 아파트에도 이런 방범 서비스나 방제 서비스에 한해서는 저희가 상용화 서비스를 들어갔습니다. 상용화 들어갈 것 같습니다. 다음 서비스로 이동하시겠습니다.